089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T세미콘입니다. AT세미콘은 는 동사는 설립일 이후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4년 세미텍과의 합병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의 진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방산업 경기의 영향을 받으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계획 및 수주에 의존적 사업 구조를 지닌 RF 필터 대표 전문 기업인 아랑텍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함. 주요 매출 구성은 제품 매출 80.6%, 임가공 매출 11.5% 등으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만을 영위하여 왔으나 2014년 세미텍 주을 합병하여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진출하였음. 대시 백그라인드 공정에서부터 패키징 및 테스트 단계까지 후공정 관련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였으며, MCP 반도체의 테스트가 가능한 기반도 구축함.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샤프, 후지즈 등 국내외 대형 IDM 업체에서부터 중소형 팹리스 업체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향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의 수요 증가와 자회사 리더스 기술 투자의 큰 폭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파생상품 관련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금융투자 관련 자회사들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와 패키징 사업부의 매각 영향 등으로 매출 신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AT세미콘의 시가총액은 8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T세미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7위입니다. AT세미콘의 상장 주식수는 7,227만 8,400세 주입니다. AT세미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T세미콘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0.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0배, 8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 원, 마이너스 94억 원, 마이너스 1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5억 원, 마이너스 307억 원, 마이너스 417억 원입니다. AT세미콘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9번지 11%이고 유보율은 144.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34-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T세미콘의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0원보다 1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6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T세미콘의 종가는 1140원이며 주가가 AT세미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T세미콘의 종가는 1140원이며 주가가 AT세미콘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T세미콘은 거래량 1219만 132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16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2만 598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1만 7710주, 한국증권에서 114만 793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3만 9901흔세주, NH투자증권에서 113만 385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2만 22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02만 1301흔세주,
한국증권에서 121만 9,845주, 삼성에서 121만 8,52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0만 8,04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만 8,27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만 9,19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T세미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